만 있을 것 같니? 나 그냥 안 놔둬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이러지 마십시오. 실장님, 식구들만 생각하면 내 친절이가 처진다.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봉투 내미시는 사모님도 소름 끼치고 회장님도 무섭습니다. 그리고 이 동생도 만만하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. 실장님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젠 편해졌습니다. 포기도 됐고요. 그러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. 진심이니? 진심입니다. 지금 아마 후회 안 하죠? 예.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. 좋아, 그럼. 네 맘대로, 네 멋대로 행동하는 너.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. 이 야밤에 미친놈처럼 달려온 내가 등신이다.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아침부터 왜 이게 에? 시뻘건 화장이냐고. 그동안 내가 외모에 너무 소홀했어. 여자랑 노그릇은 닦고 만져줘야 광이 나는 법인데 홍간의 남자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서리 맞은 호박잎이 다 됐다고. 아, 무슨 소리야. 당신 어제 그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. 어? 누구는 누구만 못해서 사모님이라는 말 대신 아줌마 소리 듣고 사는 줄 알아? 내가 천성이 워낙에 단정하고 정숙한 사람이라 꾸미질 않아서 그렇지. 솔직히 말해서 이목구비로만 따지면 뭐 해숙이 아니 어머니보다 10배는 훨씬 더 낫다고. 그렇지 뭐. 아,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. 나 어릴 적에는 저 윤정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. 엄지 여사 깨불지 말라 그래. 아, 그럼 그럼. 깨불지 말라고 해. 아이고. 잘 먹어먹고. 에미 너 어디 가냐? 이 아침에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? 부엌에 밥하러 가죠 아버님. 아니 영수, 간밤에 무슨 심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? 심경의 변화는 무슨 별일이네 정말. 근데 쥐 잡아먹은 것처럼 입술이 그게 뭐니? 쥐를 잡아먹든 고양이를 잡아먹든 어머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. 별꼴이네 지금. 아미, 너 우리한테 뭐 불만 있냐? 너 왜 점점 왜 그래? 아, 놔두세요 여보. 며느리가 원래 퉁퉁퉁이 좀 있잖아요. 잠깐 실례합니다. 저 이 사람이요, 울렁증에 벌떡증은 있어도 퉁퉁증은 없습니다 어머니. 아니, 야, 이거 분위기 좀 이상해지네. 아, 이거 왜들 이러세요? 자, 자주 가세요, 홍관의 남자들. 아, 마시죠. 아니, 말이야, 이거 아침밥 하셔야 되는데. 예. 네가 보기에도 엄마가 이상하니? 이상하다고 하면 혼낼 거잖아. 얘가 근데, 엄마, 예뻐, 예뻐. 여기, 입 옆에다가 저만 하면 이렇게 찍으면 딱 마릴린 먼룩이겠네. 마릴린 먼로? 그럼 내 친 김에 여기다 그냥 점 하나 확 찍어서 너희 할머니 귀를 확 꺾어놓을까? 엄마,
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엄마. 나 오늘 사표 낼 거야. 홍서방이 어젯밤에 자장가 불러주면서 꼬시띠? 사표 내라고? 자장가라니 무슨 소리야, 그게? 있어요. 박동국 씨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. 그런 거 아니야. 어차피 결혼하면 회사도 그만둘 텐데 준비할 것도 진짜 많고.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제발 머리 좀 돌리면서 살아, 이 칠뿐아. 아, 엄마 진짜. 아, 왜 밥 먹는 애 머리를 때려 그래요? 하도 속이 터져서 그런다. 남들은 없는 직장도 만들어서 다닐 판에 왜 멀쩡히 다니는 직장은 그만둔대, 칠뿐이. 아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, 장모님? 이렇게들 머리들이 안 돌아. 얘 회사 때려치고 그 집으로 시집가면 죽으나 사나 그 집 식모 사는 거야. 그래도 회사라도 다니면서 왔다 갔다 콧바람 쐴 수 있을 거 아니야. 회사가 콧바람 쐬려고 다니는 곳이야? 특별한 직업 의식 없으면은 회사 다닐 필요 없어. 예, 아버지, 제가 그런 게 없어요. 그 처음에 회사 취직한 것도 우경 씨랑 잘해보려고 한 건데 별 생각 없었거든요. 어휴, 못 살아. 어휴, 내가 정말 못 살아. 어서 와요. 결혼식 앞둔 신부라서 그런가 하루가 다르게 이뻐지네, 박인정 씨. 아유, 감사합니다, 과장님. 저, 근데 이거야. 결혼해도 회사는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었나?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 업무 능력 완전히 엉망이잖아요. 우경 씨 건진 걸로 만족하고 회사는 그만두려고요. 민폐잖아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보니 홍대리 순 욕심쟁이야. 박윤정 씨를 혼자만 볼 생각이었나 봐. 예? 후회하지 않겠어요? 뭐가요? 뭐 회사 그만두는 거 말이에요.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지도 몰라요. 회사 일에 취미 없는 거 홍경 씨가 더 잘 알잖아요.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며느리 되는 거, 그거 위해서 노력하는 거, 그게 더 중요해요. 근데 장모님께서 서운해하실 텐데. 우리 엄마한테는 다 말씀드리고 이해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잠깐만요. 응? 유 누나? 오빠 웬일이래 아침부터? 어, 유누야. 국하 씨 오늘 나한테 혼나야 돼요. 아, 그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미안하기도 했습니다, 오라버니. 아휴, 저 뭐 어디 가서 그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 좀 하죠. 나 일하다 나와서 금방 가봐야 합니다. 아, 국하 씨 정말 왜 이래요? 아, 왜 맨날 바보처럼 굴어요?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? 윤우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끝까지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? 오라버니 결혼식은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. 나랑 약속했었잖아요. 조금만 덜 착하기로요. 에? 조금만 더 야가